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창녕 지역이 어디 됩니까? 창녕군 대한면 모지 길입니다. 모지 길이야. 이거 저수지 있다고 모지라 그럽니까? 아니면 예, 아닙니다. 이 동네 자체가 모지 길입니다. 아, 모지카는 마을이다, 그죠? 예예예. 예, 예. 예. 지금 우리 대표님 여기는 저 밭이 요거는 평수가 그래 얼마 안 된다, 그죠? 예예예. 예, 예, 예. 그 고추를 올해 몇 평 정도 심었습니까? 1,050평이야. 1,050평이야? 예예. 예. 올해 처대입니까? 매년 하셨습니까? 아, 지금 5년 차입니다. 5년 차예요? 예. 올해 어떻게 양은 좀 많이 달렸어요? 아, 황금알 농법으로 박기현 대표님 뭐 말씀대로 예. 골드 그린 골드 칼라 예. 그거를 갖다가 일주일에 그 두 번 골드를 뿌리고 예. 세 번째는 또 칼라를 뿌리고 예. 설탕을 갖다가 엮고 예. 한 번 할 때마다 그 20단말에 예. 설탕 3kg, 예. 골드 그린 1.5kg, 즉 1.5리터. 예. 그래 하니까는 뭐 고추가 성장이 잘 되네. 이뻥 아니지? 아닙니다. 이게 달린 게 고추입니까? 예예예, 예, 예. 고추입니다, 고추. 진짜 갖다 붙이는 것처럼 안 돼? 진짜 갖다 붙이는 것처럼 많아요. 아, 아닙니다. 이 갖다 붙이는 건 아닌데 이거. 예예. 예, 예. 양이 엄청 달리다, 그죠? 예예예예. 예, 예, 예. 제가 왔으면 이게 칭찬하러 온 건 아닌데. 예예. 예, 예. 많이 달렸네요. 대표님 앞으로 뭐 우리 땅강 뭐 잘 좀 뭐 관찰해 주십시오. 절간도 괜찮죠? 예, 마디도 예. 안 느리지죠? 예, 그 저 대표님 하락한 대로 하니까 절간이 처음에는 많이 길던데 딱 달라붙어 보죠. 딱 달라붙어 보네요. 예, 딱 달라붙고 고추만 크고 예, 예, 고추만 예. 꽉 달리고 그죠? 예예예. 예, 예. 그 지금까지는 고추가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붙었는데 예예. 예. 이제 제가 왔으면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예예예. 예, 예, 예. 예. 자, 이시 측정을 해서 폭이 옆이거든요? 예, 예. 얘가 이렇게 달렸단 말이에요? 예, 예. 비료를 먹었거든요? 예, 예. 그럼 얘가 얼마 있느냐면, 예. 그 1.35 있어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이거는 100평에 약 두 포 정도 비료 좋은 양이거든요? 예, 예. 줄 때 얼마 심었습니까? 미끄럼. 미끄럼, 그, 저, 대표님 시킨 대로, 그, 저. 100평에 요소 하나, 단 한 번에 하나. 단 한 번 한 포에 요수 한 포. 그렇죠. 예, 예. 지금 요 수치가 나오거든요. 예. 여기 제일 정확한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 흙구멍을 뚫어 비료를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예, 예, 예. 요게 이제 잘했다 소리를 안 하는 게. 예, 예. 요 잎이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예, 예. 잘 생겼어요. 예, 예. 근데 요게 생장점 잎이 쪼부러져요. 예, 예. 요게. 예, 예. 이게 쪼부러지고 있기 때문에 나쁘다는 거예요. 예. 요 잎이. 예. 요 잎이 쪼글쪼글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나쁘다. 예. 생장점이 다 쪼그러지고 예. 많은 거는 이렇게 쪼그러져요. 예예. 쪼글쪼글하죠. 예예. 더 심하면 여기 멈춰버려요. 예예. 이건 완전히 굳었죠. 딱딱하게. 예예예. 이런 나무들이 빠글빠글 굳은 나무 있죠. 예. 이런 것들 예. 비료 과다해요. 그런데 이게 요건 좀 덜하고 저건 많이 그렇죠. 예. 근데 요놈들 보면 요 놈들이 안 나오죠? 몽커죠, 예. 요 놈이? 예, 예, 예. 그럼 여기 흙구멍에 뜨는 비료의 과다예요. 예. 비료 과다. 전체 생장점에 비료 과다가 나타났어요. 예, 예. 지금 잎이 둥그러지고 두꺼워지고 몽커죠? 예. 비료 과다. 아. 생장점 비료 과다. 그러면 예. 이 흙구멍에 여기 있잖아요? 예. 여기 비료? 예. 비료 구멍 옆에 여기다가 잎이 측정해보면 예. 높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저, 요 정도 그리면 한 20몇 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뿌리가 뻗쳐 나왔어요. 예. 얼마 나옵니까? 수분 49%에 이시가 2.03 나오거든요. 예. 온도 31도. 요거 때문에 지금 잎이 꼬인 거죠. 예. 그러면 고추가 비분량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냐느냐. 예. 먹어내는 양. 여름에는 더워서 1.5. 예. 1.5. 예. 그러면 처음 한 거는 정말 잘했는데 뒤에 수비 요놈 때문에 예. 요걸 하지 말라고 개발해낸 농법인데 예. 여기에다 구멍구멍이 비료 집어여가지고 그 비료 때문에 생장점이 지금 쪼그러지고 뭉커요 이렇게 빠글빠글 쪼그러진다 그죠? 예. 생장점이 지는 거 못 자라요 이런 것들은 예. 빠글빠글 쪼그러지고 예. 이거는 비료 과다 그런데 예. 이런 부분을 세세히 해야 되는데 이 비료가 더 아래쪽이 여기 내려와요. 아래쪽 융 아래 예. 두둑 가까이 여기 내렸다면 괜찮은데 예. 굳이 그건 안 해도 된다. 흙골에 여기 한쪽에 들고 비료 줄줄 지나면 되니까 흙골에 예. 흙골에 비료가 많아야 되지 안 그러면 이 관소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관소수 예. 저걸로 비료를 뿌리면 돼요. 아... 예.
그래서 지금 요 비주포 안 깔린 거 있잖아요. 예, 예. 여기다 지금 저 저것 때문에 비료 못 줘요. 예. 좀 더 있다가 예. 저 비료가 없어지고 이제 이게 새순이 터지면 예. 그때 비료를 갖다가 요소를 허옇게 켜주면 됩니다. 100평에 요소 한 포, 단 한 번에 한 포. 단 한 번에 한 포. 예, 예. 그 성장엔 요소. 요소. 요소하고 그 단 한 번에 같은 거 안 녹는 비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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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은 대표님 그 이거를 갖다가 내가 살리려고 그러면은 하늘에 비가 오거나 예. 밑에 물을 흠뻑흠뻑 주거나 예. 그 다음에 맹물시비라고 풀어야 돼 이거. 아, 예. 지금 이제 맹물시비 이게 이제 구두가 안 나오잖아요. 예. 뒤집어 봐도 안 나오죠. 예. 전에는 쭉쭉 나왔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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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구두가 못 나오죠. 예, 예. 그렇게 이게 이제 우리가 가든 가정에 자잘못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예. 근데 이 밭에서는 장애가 일어나도 이거는 조금 밭이 작고 척박하잖아요. 예. 메마르다. 근데 저쪽 아래쪽에 그 저쪽에 논에는 이것보다 좋을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예. 지금 뭐 그거는 고추는 쭉쭉. 이만큼 안 열려도 키는 쭉쭉쭉 잘 예. 커져. 그러면 그게 결국엔 그쪽이 다음에 생산량이 늘어나요. 아, 예. 지금에서 이제 이거는 잎이 안 자라니까 순이 안 자라니까 생산량이 지금부터 앞으로는 감소하고 예. 그쪽에는 생산량이 다음에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고추에 뭐 비료가 보약이긴 하나 과다됐을 때는 생산량이 감소합니다. 아,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달리고 좋다. 그런데 비료 과다가 나타나서 이렇게 잎이 큰데 예. 위에 것도 큰 게 나와야 되거든요. 예. 위에 조그마한 거 둥그러게 쪼버쪼버다니 짜버려져 버렸잖아요. 그게. 짜버려진 원인은 비료 과다에서 짜버려졌다. 잎이. 잎이 짜그러졌죠. 짜글짜글짜글하게 돼버리죠. 그리고 순이 못 자라잖아요. 예. 못 자라. 작년도에는 예. 고추를 내가 1150포기 심어가지고 예. 천거를 땄거든요. 예. 그런데 작년에는 고추가 이렇게 안 길었는데 예. 황금알 농법 대표님 하락한 대로 하니까 고추가 이렇게 길어 보여. 그렇죠. 예. 마디는 안 길죠. 그 대신. 예. 예. 마디가 딱 짧아지고. 예. 마디는 짧아지고 고추는 많이 열고. 예예예. 예,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정말 잘 생겼죠. 이야, 뭐 고추가 뭐 쫙쫙 이기는 칼슘 결핍증입니까? 아니요, 그 벌레가 집었을 거예요. 아, 벌레 집었어. 벌레가 집어서 쓴 거예요. 그거는. 예, 그. 이보세요, 고추 이거 보세요. 예. 이거는 완전 뭐 한 18cm 정도 안 되겠습니까? 예, 이런 거 더 커지죠. 더, 예. 아직 더 컸어요. 예, 더, 예, 더 맞아, 커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저 짧은 거, 마디에 강한 거는 아래 땅에 꼽히게 돼요. 예, 예. 이런 거 엄청 달리죠. 예. 요거는 약간 까매지는 거 보면 색이 돌아요. 아, 예, 예. 색이, 이걸 낳거나 뭐. 예, 색이 돌아요. 아, 예. 예, 그래서 지금 열린 양이나 이런 거 보면 예. 많이 달렸어요. 아. 예, 고추가 많이 달렸어요. 원래 보니까는 다른 집에는 냉을 맞아가지고 예. 고추가 그래 많이 없던데. 예. 대표님 하락한 대로 하니까는 뭐 더 예. 이상도 뭐 할 것도 없고, 예. 예. 앞으로 내가 그 대표님이 하락한 대로 뭐 죽으러 가면 죽고. 아이고, 그럴 리가. 아니, 그 정도로. 예. 대표님이 정말 이 고추에는 정말 전문가다. 황금알 농부 좋지야? 예, 좋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예. 마디마디가 싹 다 달렸죠? 예, 예. 하나도 안 빠지고. 예, 예. 착착 지금 다 달리고 있잖아요. 예, 예. 마디마디 다 달려 얼른. 다 수정돼가지고 오는데. 지금 이 정도부터면은 고추가 계속 예. 달리가 있는 기고. 예. 고추가, 야, 얼마나 큽니까, 이거? 예. 보세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여기도 계속 달려 올라가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이게 가피가 약간 얼룩얼룩 하잖아요. 예,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비료 과다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아, 예. 비료 과다 증상. 여기 과다예요. 예. 근데 요것보다 비료가 낮을 때는 얘들이 요렇게 안 돼요. 예. 매끔매끔 밑에 거는 매끔매끔 하잖아요. 살점이. 예, 예, 예. 두 개가 달라요. 예. 그래서 너무 과다시키선 안 된다. 지금 현재는 예. 생장점에 보면 요것들이 어린 거잖아요. 예. 어린 거기 때문에 요게 예, 부드럽게 자라잖아요. 그러면 비료 과다 증세예요. 비료 대표님, 과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한번 잠시 온 김에 예. 뭐 안 바쁘시면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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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 뭐 외등강 뭐 대표님이 시킨 대로 할 테니까 내가 그거를 비료를 갖다가 너무 과도하게 욕심을 부린 것입니다.
아, 지금 우리나라에 예. 이렇게 비료를 집어 넣는 걸 많이 알려주는데 요게 처음에 조금 넣고 말아야 되지. 그리고 이게 안 넣고 밑비료 기비로서 예. 100팽당 요소 한 포, 단 한 번에 한 포, 두 포를 쓰면 팽당 요소 200g 단 한 번에 완성 200g을 쓰면 이는 수고스러운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완성 또 녹아 나올 거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고추가 달렸을 때 지금쯤 이제 추비 단계거든요. 예. 6월 중순에 추비를 예. 100팽당 요소 한 포, 단 한 번에 한 포 해라. 예. 그 지금 비료 추비할 시기예요. 비 올 때 저 부직포 빠른데 여기다 비료 하면 됩니다. 야, 그래, 충분하게 비료 흩치면 돼. 여기다가 흙골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 있는 거 이거는 상당히 안 좋은 농법이에요. 아, 예. 예,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예.